승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조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부색도 좋습니다. 미국 카지노에서 같은 카지노로 알려지고 있죠. VIP룸에 예치금까지 걸고 몇십억 대의 도박을 했는데 그 중에 몇억에서 몇십억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액수는 뭐 이제 자세하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출처는 JTBC입니다. 먼저 승리가 조사를 받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승리와 관련된 그 버닝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이렇다 할 처벌의 가능성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라 이 죄가 사실 뭐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벌금이 대부분인 그런 죄죠? 네, 예. 뭐 식품위생법 그런 거 다 벌금 정도로서 끝나는 거고 승리 지금 기소된 게 큰 게 횡령인데 예. 그게 허위 계약서 써가지고 회사 자금 빼돌렸다는 건데 그때 예. 영장 기각됐었거든요. 저는 그거는 재판 과정 봐야 되겠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죄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승리가 이번에 조사를 받은 어제 받았죠, 저 친구가. 이제 도박과 관련된 범죄인데 도박도 형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인을 했다고 나오는데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네.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어느 호텔에 VIP룸까지 잡아서 거기가 15억 예치해야 멤버십을 받을 수 있는 데라고 예.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양현석 씨는 10억 판돈 중에 6억을 잃고 저 사람 승리 씨는 20억 판돈 중에 13억을 지금 잃었다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경찰이 출입국 기록뿐만 아니라 그 호텔 출입 기록 뭐 그다음에 그 라스베가스 도박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도박을 했는지까지 다 자료를 입수를 했다는 건데 본인이 빼박이라 그러잖아요. 뭐 발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시인을 한 것도 시인해도 도박죄는 처벌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야근 생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양현석 전 대표가 수많은 의혹 사이에서도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토라인에 섰는데 이번 경찰 소환 조사 피의자 신문 처음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환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도박 자금을 한국에서 직접 그 많은 액수를 갖고 나가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은행과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 방송사의 그 탐사 보도에 따르면은 이 10년 넘게 이제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미국 공연을 가는 과정에 대동하는 뭐 가수들이라든가 뭐 백댄서라든가 이제 수십 명에게 몇 달러씩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돈을 나눠주고 미국에 가서 이것을 다시 걷어서 그 자금으로 도박하는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판돈이 커지면서 결국엔 이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빌리고 나중에 이제 해결은 한국에서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때는 예. 그 자금은 보통 환치기 수법으로 마련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식으로 은행 가가지고 환전하고 가려면은 가지고 나가려면은 이걸 신고를 해야 되고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환치기라는 건 뭐냐면은 중간에 브로커를 끼고 거기서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한국에 와서 갚는 거를 이렇게 환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양현석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황이 많이 나왔어요. 홍대 근처에서 심부름비를 받고 뭐 돈가방을 가져 나갔다 이런 제보자도 있다고 제2모 방송에서 예. 뉴스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홍대 이제 양현석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클럽이 많기 때문에 네. 홍대가 주 무대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치기는 문제가 뭐냐면 환치기 얘기를 하는데 외환거래법에 위반되기는 해요. 이런 환치기는 예. 정식 어떤 기관이 아닌 데서 그런 식으로 이게 국부를 빼고 예. 들고 나간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한 번에 25억을 들고 나간 게 아니면은 과태료 대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처벌을 중하게 못 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 YG 미국 법인이 있다 그래요. 일종의 지사인데 미국 공연 수익이 이 YG 지사로 가고 이 자금을 양현석 대표가 이렇게 빼돌려 쓴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국내에서의 탈세라든지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이 됐다면은 여기서는 횡령뿐만 아니라 외환거래법까지 좀 중한 형벌로 걸 수가 있어서 예.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과연 어떻게 볼지 참 궁금한데 예전에 그 인기 있는 노래 중에 그 입을 막아본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승리가 지금 불거진 모든 의혹들이 승리가 방송을 통해서 뭐 버닝썬 클럽도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듯한 취재 얘기를 했었고 해외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했다는 사실도 본인 입을 통해서 나왔고 이번 이 도박도 혐의도 이게 쉽게 누가 이제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불거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드러난 것은 승리가 빌미가 됐나요? 네. 버닝썬 수사 당시에 네. 이 승리 씨가 사업 파트너에게 SNS로 이 도박 관련한 그 메시지를 예, 보낸 게 이게 예. 빌미가 됐습니다. 내용은 뭐 라스베이거스에서 2억 원을 땄다. 자주 오가기 때문에 돈을 묻어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진술을 한 거네요,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 이게 이제 증거가 예.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 그 해당 카지노 자료를 갖다가 경찰이 입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승리가 15차례 여기를 출입을 했고 거기에서 30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증거가 이제 사실상 확보가 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버닝썬 사태가 정말로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현실로 드러냈고 소환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YG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에는 빅뱅이 있었죠. 빅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로 성공을 거두면서 YG의 수익도 급격히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양현석 전 대표와 빅뱅은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승리가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고 말았죠. 둘이 받고 있는 혐의가 거의 뭐 평행선을 달립니다. 거의 보급이었다 뭐 이런 취재 보도도 많죠. 동남아 재력가 두 명에게 성접대한 의혹 2014년 이 성접대를 한 여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명품 가방을 안겼다. 초대한 여성이 뭐 몇십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요 혐의도 뭐 다들 아시는 대로 버닝썬을 통해서 자금 횡령을 했었고 관련 마약 의혹들도 있었고요.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이게 이제 본인이 투자자들에게 그런 것을 베풀었다 이런 취지 그리고 생일 파티를 가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사람이 같은 미국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그 과정에서 불거진 외국환 거래법 환치기 등 거의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되면 거의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요. 저는 이 양현석 네.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는 이 페이퍼 컴퍼니 부분이 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횡령이 인정되면은 뭐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회사 대표니까 본인 돈을 회사에 써서 아니 이게 주식회사의 예. 돈이잖아요. 예. 법인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은 지금 이재용 회장도 아까 횡령 얘기했었잖아요. 예.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승리의 주요 혐의를 보면은 뭐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세상에 못된 짓들은 많이 했어요 이분이. 예. 못된 짓이라 그래서 미안하긴 하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처벌할 수 있는 크게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전부 다 예. 경미한 죄고 상습 도박 같은 경우에도 액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냥 실형 1년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저번에 몇 년 전에 신정환 씨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분이 뭐 실형 8개월인가 1년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승리 관련해가지고는 궁금했던 부분은 어떤 경찰과의 유착 관계인데 그 부분은 그냥 김영란법 위반 정도였죠.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그것도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남은 것들은 이런 거고 횡령 영장 기각되고 이제 군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물론 경찰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 건 아닌데 처음에 나왔던 것과 너무 이렇게 다르게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으니까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